어제 저녁 광주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3명이 다쳤습니다. 주민 약 30명이 연기에 놀라 긴급 대피했습니다. 윤나라 기자입니다. 아파트 밖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. 소방관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. 어제 저녁 6시 반쯤 광주광역시 금호동의 15층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집에 있던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가 불에 타 1,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마트 한 바퀴 온통 시커멓게 불에 탔습니다.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. 다행히 화재 당시 마트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과 마트에 있던 상품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어제 저녁 6시쯤엔 충남 아산시 은봉면 한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창고 내부 500여 제곱미터가 모두 타 1,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,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창고 옆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문화동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SUV가 식당과 주택으로 돌진했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윤나라입니다.